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A2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이제 C 드라이브에 가셔서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커마1급 폴더에 스프레드시트에 가셔서 기출문제 폴더 안에 가시면 선물 세트 판매라는 파일을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품 판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제품명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구분 더블 클릭. 문제 순서대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오른쪽 쿼리에 포함된 열에다가 배치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조건입니다. 조건 소비자 가격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8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다음 제조일자 선택하시고 16년 3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선택하신 다음에 2016년 3월 1일이란 조건을 입력합니다. 네,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먼저 권장 소비자 가격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두 번째 제조일자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합니다. 다음 클릭하시고요. 마침 누르시면 저희는 표 형태로 A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순서대로 가져왔는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먼저 조건을 입력하셔야 되죠. 조건은 A28셀을 선택합니다. 위쪽에 있는 A2부터 우리는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구분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조건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A28과 A29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는 영역이 넓지가 않습니다. 딱두 칸이라면 필드명 조건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28에다가 필드명은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만드시면 돼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임의로 저는 조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구분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이라는 함수,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R 가로 열고요. 그 다음 건강보조제 제품이 그러니까 구분에 가서 C3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그 값이 건강보조제입니까? 쉼표. 다시 한번 C3이 홍삼 제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OR 함수를 통해서 구분의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가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 제품인가? 라고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량의 평균을 초과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고, equal 다음에 and란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구한 수식 뒤에다가 판매 수량 선택하시고요. 전체 판매량의 평균을 초과한다. 크다, 같다라고 넣지 않습니다. 초과니까 그냥 크다라고 넣으시고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는데 H3부터 H26까지 단 판매 수량의 평균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average 가로 닫고요. and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이제 조건을 다 작성하셨고요. 문제에서 특정 필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지 않으셔도 되고요. 데이터 안쪽에만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시면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조건 범위 A28부터 A29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A31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복사의 위치 A31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AND와 OR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 작업 세 번째 이제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기본 작업 다시 2에서 작업하되 위쪽에 있는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선택하셔서 H26 셀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전체 행에다가 서식을 지정할 겁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셔서 수식을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이제 수식을 입력하는데 구분이 건강보조제이고 equal AND 가로 여시고요. 구분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C3을 선택하되 C3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눌러서 $C3으로 바꿔줍니다. C3에 있는 데이터가 건강보조제입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요. 심표 두 번째 판매 수량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H3을 선택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눌러서 $H3으로 바꿔주시고 판매 수량이 상위 12까지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상위 12까지인 그래서 그거나 같다 라지 함수를 입력하셔가지고요. 라지 함수를 입력하셔서 판매 수량이 있는 H3부터 H26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심표 12번째라고 12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도 순간 12까지라는 조건이었는데 라지 함수를 통해서요. 12번째로 큰 값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값이 H3이라는 조건 셀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왜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냐면 12번째보다 숫자에 구해진 값보다 첫 번째로 큰 값은 12번째 큰 값보다 크겠죠. 그래서 두 번째 큰 값도 12번째 값보다 큽니다. 세 번째로 큰 값도 12번째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크겠죠. 네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H3에 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 큰 값부터 12번째 큰 값까지 비교해서 크거나 같다면 조건을 지정할 겁니다.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요. 12번째로 크거나 같은 값보다 작은 데이터들만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엔드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조건 다 입력하셨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 서식은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 가셔서 녹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서 전 건강보조제인가 확인하시면 되고요. 판매 수량이 12번째보다 크거나 같다. 12번째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라지 함수를 통해서 H3부터 H16 영역 안에서 12라고 입력하면 12번째 크거나 같은 값이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15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인쇄할 영역 A2부터 H26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셔서요.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여백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 체크해 주시고요. 또 하나, 페이지 탭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백 지정하셨고요.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하단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닥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글 편집 클릭하신 다음에 바닥글의 오른쪽 구역을 클릭하셔서 먼저 페이지 번호라는 텍스트를 입력하십니다. 페이지 번호. 그다음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위쪽 도구에 페이지 번호 두 번째 있는 도구를 한번 클릭하시면 페이지 번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인쇄 영역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파일에 인쇄 가시면 인쇄 영역과 오른쪽 하단의 페이지 번호 그다음 가운데 인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할인 판매 금액 거서 갖다 놓으시고요. H3셀에다가 이제 수식을 작성합니다. 문제에서 권장 소비자 가격, 그다음에 제조 일자, 그다음에 보정 기간 개월과 표 2가 오른쪽에 있나요? 표 2, 오른쪽 할인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표 2의 할인율을 이용해서 우리는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할 겁니다. 할인 판매 금액은 equal 소비자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남은 기간을 구하셔가지고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셔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할인율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남은 기간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VLOOKUP 함수를 먼저 입력하고요. 가로 열고 남은 기간을 구하는 시기도 아래쪽을 참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할인율은 유통기한 빼기 기준일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H1셀을 뺀 값을 30 나누기 30으로 기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식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가로 열고 유통기한이 있는 그럼 유통기한은 또 유통기간이 기한이라는 필드명이 없습니다. 그럼 유통기한 또 아래쪽에 문제를 참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조일자는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일자에서 보정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함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함수를 우선 가로를 VLOOKUP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고 이 문제에서 이 데이트란 함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 수를 나타내는 날짜 1년 번호를 반환합니다. 이 데이트 선택하고요. 제조 일자에서 24개월이 경과한 날짜, 지난 날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이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제조 일자에서 24개월 경과한 날짜를 구했습니다. 그 값을 이제 유통기한 값은 구했고요. 빼기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여기 있습니다. 제1셀에 있죠. 제1셀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누릅니다. 그 다음 이거를 30으로 나누는데요. 문제에서 또 주어진 함수가 하나 또 있습니다. 나누기 할 함수. VLOOKUP 바로 다음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겠습니다. Q, U, O, T, I, E, N, T란 함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의 목의 정수 부분을 반환합니다.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조금 전에 제조 기준일을 구한 값을 나누게 하는데 심표 32로 나눠서 몫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VLOOKUP에 남은 기간을 아주 어렵게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놨습니다. 심표하시고요. 오른쪽에 남은 기간부터 할인율까지 L3부터 M6까지 선택하시고요. F4,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VLOOKUP 함수의 첫 번째 남은 기간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브이로컵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1 빼기라는 가로 닫으시고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배열 수식은 아니니까 그냥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할인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웠던 게 이 남은 기간을 구하는 작업이 어려웠죠? 남은 기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시된 함수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실습을 하시면 제시된 순서들 하나씩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1에서요. 표 1에서 구분, 브랜드 이름,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표 3이 어딨나 아래쪽에 있네요. 표 3 영역에다가 구분별, 브랜드 이름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sum if s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P3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 if s. sum if란 함수는 if 조건에 만족한 sum 합계를 구하는데 s가 붙어 있으니까 조건이 여러 개란 얘기죠. 첫 번째 sum named. 실제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십니까? 판매 수량에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수량이 있는 범위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브랜드명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구분명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우리 구분부터 할까요? 구분에서 찾을 영역의 위치는 C3부터 C26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절대 참조. 그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구분 A30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할 때 아래로 복사할 때 문제가 없지만 옆으로 복사하면 B열로 바뀌겠죠. 그래서 A열에 있습니다. F4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누르면 행을 고정하고 다시 누르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쉼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수 있는 브랜드 이름을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브랜드명이 있는 B29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브랜드명이 바뀔 거니까. 하지만 아래로 복사하면 29행이 아니라 30행으로 바뀌니까 29행만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F4 누르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면 29행만을 고정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 sum if s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표 1을 이용해서요. 표 4에다가 H30부터 I34 영역에다가 구분별 최다 판매 제품명과 판매 수량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과 판매 수량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인덱스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equal 인덱스. 인덱스의 첫 번째 찾아올 값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제품명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라고 제품명이 있는 위치 B3부터 B26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열의 위치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범위를 A3부터 I26까지 선택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품명을 가져올 때는 범위 정한 영역 안에서 두 번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열의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B열만 선택하면 열을 생략할 수 있고요. A부터 선택하셨다면 나중에 열의 위치는 두 번째입니다. 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수식을 구한 다음에 복사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제가 참조할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절대 참조하시고 쉼표. 그 다음 열의 위치는 두 번째지만 행의 위치가 먼저잖아요. 인덱스 함수는 범위 다음에 행, 열입니다.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위치 값을 구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최다 판매, 최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맥스 함수가 필요하실 거고 가로 엽니다. 맥스에서 구분과 제품명, 구분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의 조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구분이 입력된 범위, 가로를 한번 묶을까요? 가로 묶어서 구분이 있는 C3부터 C26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G30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합니다.
수식을 복사할 때라도 지열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지열만 고정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구분이 건강보조제에 해당한 제품명을 최다 판매의 제품명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판매 수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I열에 가서 I3부터 I16에 가서 최대값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을 찾아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습니다. 백스함수를 통해서요. 구분에 가서 건강보조제에 해당한 제품의 판매 수량을 찾아가지고 맥스 가장 큰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쉼표. 저희는 건강보조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숫자를 구해놨습니다. 그게 동일한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구한 맥스를 빼 나머지를 쭉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네, 그 다음 쉼표. 이 영역 안에서 조금 전 동일한 조건의 영역 안에서 정확하게 일치한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맥스에 대한 함수 가로 닫고요. 쉼표. 인덱스 함수에서 행을 구하는 과정이 매치와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열의 위치만 아까 알고 있죠? 두 번째니까 2라고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비타민 C라고 구해진 값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분별 제품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 수량은 열의 위치만 다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전에 구한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똑같이 비타민 C잖아요. 우리는 판매 수량은 어디에 있냐? A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에 있습니다. 라고요. 열의 위치만 9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의 위치만 2 대신에 9로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건강보조제에 해당한 최다 판매 제품명은 비타민 C고 판매 수량은 30입니다. 비타민 C가 30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까지 잘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네 번째입니다. 표 1의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표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고요. 표 5에다가 일일 섭취 횟수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배열 수식이고요. 제품 코드에 세 번째, 네 번째 제품 코드에 가서 세 번째 20, 40, 10, 10, 10 이란 값들을 추출해서요. 오른쪽에 있는 표 5에 있는 값들과 일치하는지 그 값을 비교해서 계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M30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sum 함수를 통해서요.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다시 한번 가로 열고요. 우리 미드 함수를 통해서요. 위쪽에 있는 제품 코드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한 두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mid, mid 가로 열고 우리 A3부터 A26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부터 쉼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요. 이 값을 지금 현재 작성된 표 5의 10, 20, 30, 40 숫자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값이 누구와 같습니까? K30에 있는 1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배열 수식이잖아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출력값이 만족하면 곱하기 조건에 만족하면 1가 곱하겠습니다. 만족하면 출력값이 1이잖아요. 폴스가 0이고요. 그래서 만족하면 1이 나오고 우리가 그 1의 개수를 세어야 하는데 그냥 썸 함수를 통해서 값만 구하면 문제가 없는데 배열 수식이라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썸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배열 수식이라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출입가, 출입값의 숫자 1입니다. 폴스값, 만족하지 않았을 때 0이 나오죠. 만족할 때 1이 나오면 1 곱하기 1을 해가지고 sum 함수를 통해서 1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럼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한번 눌러볼까요? 100%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왜 미리 서식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심표 스타일이라고 눌러주면 10이라는 10개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근데 저희는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비율. 그래서 나누기. 우선 퍼센트를 제가 심표로 바꿔놓은 거를 치수 한 번만 누르고요. 나누기 슬래시 전체 개수로 나누어가지고 전체 개수로 나눠가지고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 개수는 다시 A3부터 A26까지 전체 개수를 구해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전체 개수 중에서 이 조건에 10에 해당한 데이터가 아까 10건입니다. 라고 구해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전체 중에서 10개는 42%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20개일 때, 30개일 때, 40개일 때 각각의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셨고요. 이제 네 번째 함수까지 살펴보셨고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 비고를 구하는 거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 fn bgo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입력하고 또 하나 판매 수량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두 개의 인수를 받았습니다. 조건은 if 만약에요. 권장 소비자 가격이 크거나 같다. 10만원보다 크거나 같다면 then 저희는 fn bgo는 이상이고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잠깐 더 수정해야겠네요. and 또 하나 있습니다. 판매 수량이 15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5. 그렇다면 then 저희는 FNB고에 와서 표시할 값은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else fn bgo는 빈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and if로 if 구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if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만원 이상이고 판매 수량이 15보다 크거나 같다면 fn bgo에다가 사은 선물 증정 그렇지 않으면 공배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일에 가서 우리 닫고 엑셀로 돌아감 눌러봅니다. 커서를 제2-3에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fn bgo 함수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2-3의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 수량 i-3의 판매 수량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공백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식을 아래까지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H23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했더니 위쪽에 있는 보고서 부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는 J4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J4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클릭하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네, 그럼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선택하셔서 보고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을 열네불에다가는 제조 일자를 갖다 놓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나중에 그룹을 작성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을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것과 같이 배치하는데, 또 하나, 열네불에다가 구분을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구분과 제조 일자와 판매 수량을 배치를 하셨고요.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제조 일자에서 그룹을 분기와 월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분기와 월 두 개를 다 선택을 합니다. 분기 월을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분기 나오고요. 월별로 데이터가 그룹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분 필드에 대해서요.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4에 있는 구분을 클릭하셔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나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통에 가셔서요. 9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매크로로 현재 통합 문서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기능을 매크로로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코드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에다가 통합이라고 입력합니다. 통합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위쪽에 오른쪽에 갔더니 브랜드 이름과 판매 수량만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J2부터 L2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라고요. 권장 소비자 가격과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보통 데이터 통합은 표가 여러 개인데 지금 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표 하나를 전체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범위를 D2부터 브랜드 이름부터 시작해서 판매 수량까지 D부터 H26까지 선택하시고요. 추가합니다. 다음 첫 행과 왼쪽 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브랜드 이름 정관 정보도 시작해서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 수량의 데이터가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하나의 평균값이 이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매크로 기록 작업을 이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추를 추가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가시면 삽입이라고 있고요.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J10부터 K11입니다. J10부터 드래그 하셔서 K11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지정의 통합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텍스트에다가 통합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정말 맞게 실행이 되는지 통합, 아까 구한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통합 실행 버튼 누르면 브랜드 이름부터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 값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의 이제 첫 번째 차트 수정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첫 번째부터 서식을 지정합니다. 판매 비율의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판매 비율은 붉은색 계열입니다.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숫자가 작아서 그렇죠. 그렇다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위쪽에 현재 선택 영역에서 계열 판매 비율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뭔가가 선택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면 되고요. 불편하시면 선택만 된 상태에서 우리 차트 종류 변경을 갑니다. 그 다음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에 있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이제 조금 표식 도구가 꺾은 선형의 표식이 보이잖아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계열 옵션에서 보조 쭉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을 통해서 0부터 40%까지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조 쪽을 통해서 판매 비율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첫 번째 보조 쪽까지 작업하셨고요.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9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9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문제 제시된 차트 제목, 선물, 세트,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XY축의 축 제목에 대해서는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보조축에 대한 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의 축 제목에 보조 세로축 제목에 방향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제목 회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비율이라고 입력합니다. 판매 비율 입력하시고요. 그럼 두 번째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차트 제목과 축 제목까지 입력하셨습니다. 다음은 판매 수량 계열의 홍삼 제품 판매 수량 계열의 아래쪽에 축 제목은 구분이라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구분이라고 수정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판매 수량 계열에서 판매 수량은 막대잖아요. 홍삼 제품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가운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작업하셨죠. 그 다음 네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둥근 모서리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최소값을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400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주단위에 오셔서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보조 세로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오셔서요. 최소값을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0.4, 주 단위에 오셔서 0.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작업해 보셨습니다.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 실습하셨던 화면과 비교하셔가지고요,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시저 문제입니다. 프로시저는 세 문항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신 있는 문제를 제일 처음에 하십니다. 세 개 중에서 나는 세 번째가 쉽다면 세 번째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네, 첫 번째 작업이 쉽다면 첫 번째 작업부터 하시면 돼요. 보통 첫 번째 작업이 폼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니까 첫 번째 작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가시면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판매 등록이라는 버튼을 편집 상태로 만드시고요. 더블 클릭하셔갖고 폼 보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죠. 폼의 이름은 건강 식품 판매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건강 식품 판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폼 초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제2육부터 제16 영역이 우리 폼에서 건강식품 품 판매 구분, CMB 구분에다가 연결해서 표시할 겁니다. 또 하나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은 보존 기간, 여기에 LST 보존 기간에다가 표시할 거고요. 1일 섭취 횟수에서는 1회, 2회, 3회 무제한에서요. 1회가, 1회라는 거는 OPT 1회라고 되어 있는 게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 가셔서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MB 구분에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소스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J6부터 J10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또 하나 LST 구분 기간에다가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LST 위드 구문을 사용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LST 보조 기간은 add 아이템 12개월 이거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갖고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라고 입력합니다. 만약 이 LST 보존 기간을 딱 한 번만 써서 작성하겠다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나는 한 번만 쓰겠다라고 하시면 얘를 with 구문을 이용해서요. with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add 아이템만 이용하셔갖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 구문에 대해서는 with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with를 사용하라고 했다면 꼭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언급이 없다면 아까처럼 그냥 입력하셔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옵션에서요. OPT 1회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값이 true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먼저 할게요. 종료를 클릭하면 우리 CMD 종료를 클릭하면 폼을 닫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닫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현재 시간, time이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언로드 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두 개 작업 문제 처리하셨으니까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셔서 판매 등록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지 구분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보존 기간에 우리 아까 입력 add 아이템 이용해서 입력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지 1일 섭취 횟수에서 1회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시간 확인되고요. 폼이 닫히는지 확인하시면 우리 프로시저 문제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 작업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두 번째 문제죠. 시험 장소에 가셔서 프로시저 문제 때문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하고 나서 이제 어려운 거는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이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판매 등록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입력하시고 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겠죠. 그러면 입력한다 하는 거는 A2셀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A2셀 기준으로
구분은 A열이니까 첫 번째 열, 제품명은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열, 2, 3, 4, 5, 6입니다. 다시 볼까요? 기준은 A2셀이고요. 그 다음 열은 A가 1, 2, 3, 4, 5, 6, 7입니다. 그 다음 A2셀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몇 개? 한 개입니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거 한 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두 개가 되죠. 우리 3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2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연결된 개수가 하나입니다. 하나, 1이죠. 그 다음에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게 몇 개였다고요? 하나. 또 새롭게 줄바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 네, 이 1이라는 숫자는 우리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라는 내용을 작성해서 구하실 거고요. 1 더하기 2를 하면 두 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더하기 2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하실 거고 열의 개수는 1, 2, 3, 4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은데 돌아가서 작업을 해볼까요? 비주얼 베이직 하셔서 위쪽에서요.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등록이네요. 등록했을 때 CMD 등록입니다. 현재 행의 개수를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드실 거고요. 레인지 기준 셀이 아까 A2셀이었습니다. A2셀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더하기 얼마 한다고요? 2라고요. 1 더하기 1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셀즈 i, 1 A열에다가는 CMB 구분해서 입력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i,2에다가는 텍스트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죠. txt 제품명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C열에다가는 C열은 3이라고 열의 위치 바꿔주시고요. txt 제조일자에서 입력받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다가는 판매 가격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다가는 판매 수량을 입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다가는 우리 아까 보존 기간 LST 보존 기간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했는데 추가적인 작업 일곱 번째 1의 섭취량이죠. 이건 if 함수를 이용합니다. if 구문을 입력합니다. OPT 1회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라면 true then 저희는 sales i,7에다가 OPT 1회에서 선택한 캡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회가 아니라 2회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else if 2를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2에 있는 캡션을 입력할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else if 3 선택하셨다면 세 번째에 있는 캡션 값을 넣으실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OPT 무안에 있는 캡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캡션 값이라는 것은 위에 화면에 표시된 그 텍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end if 닫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뭔가가 쉽게 작업이 되셨어요. 네, 문제에서요. 또 하나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에는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고 제조 일자는 YYYY 네 글자, M 두 글자, D 두 글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조 일자부터 할까요? 포맷을 이용하셔서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값을 쉼표 형식이 YY 네 개 빼기 MM 빼기 DD로 판매 가격도 포맷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입력한 값을 천 단위 구분 기호 이용해서 샵, 콤마, 샵, 샵,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판매 수량도 샵, 콤마, 샵, 샵, 샵으로 입력합니다.
네.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직접 한번 실습해 본다면 구분해 가서 건강보조제 제조명 뭐 그냥 입력할게요. 제조 일자 날짜가 필요하겠네요. 2017년 3월 5일 판매 가격, 판매 수량, 그다음에 하나 선택하시고 일일 섭취횟수 선택하고요. 등록 한번 눌러보면 왜 샵샵샵이 나왔을까?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고요. 제조명은 제가 숫자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조제, 제품명, 제조 일자, 가격, 수량, 보존 기간, 일일 섭취횟수.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